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250여 명이 8일째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원에 그럴 수 없다는 회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1층에는 경찰의 통제 속에 요금소 수납원 250여 명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농성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수납원들은 건물 안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요금소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교섭 요청서를 세 차례 보냈지만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나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끝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상황 아니고요. 수납원들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부당함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요금 수납원만 직접 고용하겠다면서 소송 중인 요금 수납원은 소송 결과를 판단해 조치를 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원칙적으로 전원 직접 고용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현재 평행선인 상태고요. 그 입장차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당장 대화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요금 수납원의 본사 농성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